작가님은 이제 그 경매와 MPL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MPL도 많이 하세요? MPL 과거는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융기관만 하게끔 돼 있는 이후부터는 좀잘안 합니다. 그럼 이제 경매로 이제 MPL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경매 입찰을 나온 물건 중에서도 거기 보면 유동화 회사, 뭐 채권 담당자 이렇게 써 있는 게 그쵸, 있어요. 그쵸. 예, 맞아요. 보시죠, 가끔. 거기에 전화하면 답을 줍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은 1차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회수할 거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할인해서 사야, 그쵸. 자, 8억에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설정돼 있으면 실제로 대출은 6억 5천 정도 대출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자가 쌓여서 8억까지 쌓인 겁니다. 그럼 내가 6억 5천에 사야 그쵸. 1억 5천의 차익이 생기는데, 그쵸. 이 금융기관 유동화 회사가 자기는 8억까지 다찰 거라고 봐요,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감정가는 10억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가 6억 5천에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딜이 잘안 돼요. 그럼 이제 한번 유찰되면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8억을 회수해야 돼. 그럼 7억, 현재 7억이니까 반드시 8억을 넘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럴 그쵸. 때는 이제 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은 결국 이제 MPL에 대해서 너무 고수익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고 경매만 잘해도 일반인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 경매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디벨로퍼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디벨로프의 MPL도 어떻게 보면 한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경매를 알아야, 기본을 알아야 내가 고수익을 갈수 있는 방법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고차원적으로 갈수 있는 것도. 작가님의 그 경매 투자 철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투자한 물건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투자한 물건은 내가 믿고 투자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그 물건이 수익률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수익이 높을 거다, 수익률이 좋을 거다라는 안정적인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나를 믿지 못하면 급해져요, 마음이.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하지? 손실 보면 어떡하지? 지금 그쵸. 팔아야 되나? 주변에서 솔깃솔깃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빠져서 실수를 할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투자하기 전에 매도는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를 출구 전략을 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출구 전략을 짜고 투자를 합니다. 자, 2년 보유, 3년 보유, 2년 보유, 3년 보유할 때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커버하고, 나머지 여기 호재가 생기는 시점에 매도해서 차익도 실현한다, 라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거죠. 왜 그쵸, 그러냐면, 그쵸, 그쵸. 통상 경매라고 하면 낙찰 받아서 명도해서 키 넘겨드리면 그걸로 내할 그쵸, 건다 했다라고 해요. 그치죠. 근데 이걸 관리해서 매도까지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낙찰받아서 관리해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자,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공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돼? 내가 그쵸. 운영해야 돼? 인별을 줘야 돼? 야, 이거 저 기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쵸. 정말 난감해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통해서, 실제로는 수익률이 30% 날 거라고 투자를 했지만, 그 관리를 통해서 60%, 70%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뭐 이건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30% 이하 수익률 나는 물건 아예 투자를 안 합니다. 처음서부터 제가 판단해서 이 물건은 30% 정도 수익은 날수 있다라는 물건만 투자를 해요. 그럼 이게 그 일반적인 경매에 이제 디벨로퍼가 붙으면은 이제 30% 정도는 더 30%가 본다. 60%가 되겠죠. 더 커지겠죠. 그래서 디벨로퍼 물건이, 제가 투자하는 물건이 10건이면 10건이 다 디벨로퍼가 아니라 그 중에 한 건, 두 건이 디벨로퍼가 될수 있는 물건이죠. 그럼 이제 10건 중 한두 건을 가지고 디벨로퍼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대장동 사례가 있던데, 그건 어떤 케이스였나요?
네. 대장동 하니까 성남의 대장동이 아니고요. 3기 신도시가 발표된 부천 대장동입니다.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로 대장동에 포함된 지가 아닌, 포함된 곳이 아닌, 그 옆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흔히 우리가 보면 완전 농촌의 시골집이에요. 제가 그걸 낙찰받고 수익을 낸 이후에 우리 학원생들을 데리고 임장을 간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모르는 척하고 갔는데 이 물건을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했더니만 10분이면 10분 다 여기를 왜 투자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깨끗하게 싹 정리하고 여러분들 신도시 가보면 펜스 쳐놓고 싹 밀고 그쵸, 새로 다 그쵸. 짓잖아요. 도로 내고 관공서 만들고 아파트 짓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잡초가 나 있고 시골집이고 막 허술하고 뭐 동물 울음소리 들리고 야, 여기가 무슨 도시가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가 도시가 된다면 어떨까? 그럼 나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너무 싸니까. 그쵸. 처음에 부천 대장동을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경매를 보는데 이게 일괄 매각이 아니고 개발 매각, 개별 매각 물건이었어요. 물건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물건인데 1, 2, 3번 물건은 다 높게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 물건만 34%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법정 지상권이 걸려 있던 물건이었어요. 그것도 한 채가 아니라 세 채씩이나.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했죠. 투자했는데 52% 정도 입찰을 했습니다. 감정가의 52%. 저는 싸게 해서 낮게 들어가서 낙찰될까 고민을 했는데 저하고 2등하고 약한20% 차이가 났어요. 사실 저 웬만한 물건은 3% 이내, 2등하고 3% 이내에 1등을 하는데 20%나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하죠. 낙찰받으신 분이 낙담을 좀 했어요. 아니 무슨 물건을 이렇게 높게 막잘 받아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금액을 쓴 것이고 내가 수익 낼 만큼의 금액만 들어간 겁니다. 내가 떨어지든 낙찰되든. 자, 그러면 향후에 제가 얼마나 수익이 낼, 얼만큼 수익을 낼 건가를 보여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아마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액이 한 6배 정도 수익이 났어요. 6배나요? 네. 그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저한테 뭐 나이 드신 분이고 뭐고 그냥 90도로 저한테 인사합니다. 90도로. 아, 근데 그 6배가 된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처음에 낙찰을 감정가의 반 정도로 받았죠. 그리고 받은 이유가 세 채의 법정 지상권의 물건이 걸려 있던 거였어요. 일단 1차 그걸 해결을 하고, 자, 부천 대장동이라는 곳도 발전을 한다는 말이 계속 맴돌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을 제외한 농지는, 농림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가 개발된다, 개발된다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보더라도, 3기 신도시의 5군데 전부 다가 농림 지역, 자연 녹지, 이런 곳이에요.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왜? 주거 지역이면 건물들이 있을 그쵸, 것이고, 건물들이 많으면 다 개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죠.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요 지역은 빠질 것이다 했는데, 그 당시 발표가 나기 시작한 게,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 투자를 한 거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환지 하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헌집 죽게 그쵸. 새집다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말씀은 뭐 길어서 못 드리지만, 그 투자를 하고, 1년, 이제 문제를 해결했죠. 1년 안에 다. 해결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에 가격이 오르는 기 시작을 했어요. 가격이. 근데 그걸 과감하게 제가 아주 높게 내놨습니다. 1호로. 1호로 내놓고 그 금액이 매매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을 이제 해가 지나야 양도세 부분을 피할 수 있으니까 해서 두 번째 물건까지 다 정리하는데 정확하게 2년 8개월 걸렸는데 저희가 9억 3천 9백에 낙찰을 받았어요.
18억짜리를 9억 3,900에 낙찰받아서 대출 6억을 끼고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9,300만 원 투자했는데 총 매도 금액이 26억이 넘었습니다. 아니 평생에 그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평생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 뭐 학원으로 오시면 네.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째는 네.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푸느냐. 그게 관건이었죠. 그래서 그 법정지상권을 풀고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 지상권이 걸려 있는 현전에 걸려 있는 거를 대출을 일으켜서 팔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노하우니까 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책자나 내용을 보면 자기만의 습관과 버릇과 철학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안 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100m를 10초에 질주해라 네. 라고 하면 네. 10명 중에 1명 정도도 못합니다. 정말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건 못하는 겁니다. 네. 한데 내가 생각한 걸 실천을 해보세요. 항상 자기 전에 이런 것을 생각해보세요. 네. 가능하면 생각한 걸 실행해보세요. 네.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목표를 정해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아파트, 내 미니빌딩, 네. 내 미니상가를 나는 꼭 갖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자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에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실행하세요. 실행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면 그건 절대로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영어 학원, 뭐 헬스 학원, 뭐 무슨 학원 중도 포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여러분이 평생 직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머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디벨롭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네.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디벨로퍼 경매 신수선 작가님을 모시고 경매와 엠필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